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뚝방에 환영합니다. 오늘은 계속 이 게임 합시다. 오! 그거 하고 싶었으면 그거 안 하고 싶었어요. 왜 갑자기 그럼. 오, 저 불 타는데? 어떻게 됐어? 오, 저 데미지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? 죽을까요? 아, 그럼 전 샌드위치 먹은 동안 데미지 안 당해요. 그러면... 오, 나이스. 좀 걸렸지만. 아이템 좀 주세요.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? 아닌 것 같아요. 이 피라미드가 뭐예요? 북쪽 출구에 도착했네요. 아이고, 가게도 많아요. 베르겐 산길에 도착했어. 그 잡초머리 무슈는 어디 있는 거지? 설마 늦은 건 아니겠지? 아, 거기네. 마침내 도착했군. 이로 점프했어. 결투의 시간이다. 우리의 결투를 하기에 이 장소는 아주 완벽하지. 사람이 좀 많지 않아? 그게 바로 포인트야. 원술사의 우아한 싸움은 싸움 스타일을 모든 사람이 봐야 한다고. 허, 그래. 서두를 필요는 없지. 시작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말을 걸어. 꽁무니 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. 그럴 리가. 우리의 실력은 보여주지. 너에게 결투의 정의를 다시 알려줘야 하나? 이건 원술사의 결투야. 아, 이걸 원술사 대 원술사의 결투야. 오관 사는 절이 빠져있어. 그래, 알겠어. 리아가 널 쓰러뜨리는 모습을 꼭 보겠어. 아무튼 준비되면 말해. 뭐, 저는 준비된 것 같아요. 스탯이 생각보다 낮은데? 결투에 전후 회로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나을걸? 지금의 스탯으로 사와도 되지만 그걸로 변명할 생각은 하지 마. 결투할 준비가 되었나요? 도리도리. 좋아. 날 너무 기다리게 하지는 마. 오케이, 여기. 가게에서 뭐 새로운 거 살 수 있을까? 아니면 우리 무슨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? CP 포인트 하나만 있는데. 근데 이거 다 2 포인트예요. 포커스 할 수 있는데. 장비는 뭐 이미 좋은 거 다 입고 있네요. 이 친구는 셰프 추천 샌드위치 스위트 베리티.
뿐만 평가 이게 뭐예요? 보여주세요. 금속 폐품, 정제된 금속. 그걸 뭔지 몰라요. 딱딱한 무구리. 말도 안 되게 딱딱합니다. 하지만 녹으면 희귀한 금속이 됩니다. 여기는 좀. 근데 전못 만들어요. 잠깐만, 단단한 부품? 아, 오케이. 그럼 전 여기 덜못 비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. 이 친구는 무슨... 안녕. 안녕. 너도 새로운 플레이어이니? 좋아. 거기 나좀 도와줄 수 있어? 있잖아. 네가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정통 갑옷이라고. 초보자 항구에 있는 무기 상점에서 얻을 수 있어. 네가 신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난 신이가 싫거든. 항상 사람이 너무 많잖아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거든. 나못 가겠어. 그래서 초보자 항구에서 청동 갑옷 좀 사다 주면 안 될까? 다 당연히 돈을 줄 거야. 그러니까 해줄래? 전 진짜 지금 다른 플레이어를 위해서 그냥 그 단어가 뭐지? Run an event 그거 말하고 싶어요. 근데 까먹었어요. 고마워. 내 덕분에 살았어. 여기서 기다릴게. 근데 무슨 업그레이드 할순 없지. 벌써 가는 거야? 결투는 승낙했으면서 기다리고 있잖아. 어서 레아, 이 무쇼케에서 지고 싶으시다잖아. 오케이. 그럼 업그레이드 말고. 그냥 해봅시다. 오관사, 뒤로 물러나 있어. 그래. 준비. PVP 결투 활성화. 뭐야, 설마 첫 PVP 전투야?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, 간단하지. 라운드로 진행된다. 9번 중 5번을 이기면 돼. 아이템 금지, 도망 금지. 파이팅 레아, 넌할수 있어. 시간이 왔다. 이몸 아폴로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지니. 올바른 원술사의 길, 바로 정의의 길. 결투를 시작하지. 이거는 생각보다. 전 이미 거의 죽었네. 네, 죽었어. 그거 다니고?
Nice.어, 왜안 돼? 전 갑자기 소주, 아, 잘못 눌렀어. 바보이니까. 나이스. 왜 갑자기 이렇게 아이고 얘 갑자기 더 잘해줬어. 포기하지 말래요. 어, 전 아이고 이 싸움 이거야 됐냐? 진 것 같아요. 아직 배워야 할거 많이 보이는군. 원술사의 진정한 잠재력을 일깨우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.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. 열심히 훈련하면 훌륭한 원술사가 될지도 몰라. 다음에 만나면 다시 한번 네 실력을 시험할 거다. 다음에 보도록 하자. 파란 머리 원술사. 레아. 매우 진지한 무슈시네. 너에게 라이벌이 생긴 것 같아, 레아. 라이벌. 너에게 라이벌 생긴 것 같아, 레아. 결투에서 진 건 걱정하지 마. 그 자식 그래도 쾌하는 것 같았으니까. 앞으로 복수할 기회는 많을 거야. 아무튼 이제 정말 가봐야 해. 우리 너무 오랫동안 플레이했어. 하지만 재밌었어. 다음에 또 같이 놀자, 알겠지? 그덕? 좋아. 다음에 보자. 안녕. 새로운 단어 추가. 잘 가. 어! 잘 가. 응? 아 그래, 잘 가. 나중에 보자. 녹화 됐네. 적절한 시간에 단어를 추가한 것 같네. 맞아. 너에게 이 단어가 꼭 필요한 것 같았어. 우리도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까? 사실 네가 쉬고 싶어서 말이야. 걱정하지 마. 곧 다시 게임에 접속할 거니까. 잘 자렴, 레아. 어조들 것 같아네. 근데 어디로 갈 거야? 좋아, 좋아. 너무 재밌어. 꿈꾸는 거야? 그래.
긴 파쿠였지. 그래도 이것도 여정에 포함된 거잖아. 그러니까 오래 가게 만들어야지. 맞아. 사과나무가 곳곳에 있어. 그녀라면 그곳을 좋아했을 거야. 그녀? 너에게도 그곳을 보여줄게. 언젠간. 그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네요. 아바타 초기 화중. 좋은 아침, 레아. 괜찮니?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모두 기억하니? 에밀리랑 만나고 그랬던 거? 허? 좋아. 다행이네. 그런데 말이야. 에밀리가 온라인 것 같아. 다이렉트 링크 요청. 오, 에밀리군. 절마 같은 거야, 받아. 안녕, 레아. 나이스. 다이렉트 링크. 안녕. 이건 다이렉트 링크라는 거야. 처음 본 거지. 완전 멋지지 않아? 아무튼, 난 먼저 좀더 나아가서 베르겐 산길을 좀 돌아봤어. 원한다면 다시 파트를 맺어도 돼. 다이렉트 링크를 통해 말해줘. 알겠지? 그닥. 오, 잊을 뻔했네. 내 생각에 다음 던전은 저 산속 마을에 있는 것 같아. 같이 던전에 돌아가자. 던전 시합 결투 방식은 고수하면서 말이야. 좋았어. 나 없이 던전에 들어가지 마. 알았지. 이따 보자. 그리고 링크 종료됐다. 그럼 계속해볼까? 에밀리를 파티에 초대하고 나 혼자 갈수 있어. 네가 선택하면 돼. 파티 원리 방법. 파티원 초대 및 제거 방법을 알아보세요. 튜토리얼 보기. 엘리미네이터. 초대하기. 그거 다야? 오케이. 파티 초대하기. 다이렉트 링크 요청. 얘는 이미 레벨 10이네. 아. 어마어마한 힘의 주먹을 가진 사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. 나 준비됐어. 안녕. 지금 여기 북쪽으로 갈수 있나? 아, 토끼. 귀엽네. 근데 힘이 좀 세네. 방한 마을 토끼. 우리는 지금 작고 귀여운 토끼와 싸우고 있는 거야? 방금 한말 취소. 토끼 전혀 안 귀여워. 덜 달인 작은 싸움 기계야. 그렇죠. 아, 여기 박스 있네. 드른드른드른드른든든. 어디 올라갈 수 있을까? 여기로. 이쪽으로 가면 될걸? 나이스. 생고기 3개. 마시겠다. 다시 싸울까? 네, 다시 싸우자. 저는 VP 하는 게 좀 익숙해야 돼요. VP는 많이 안 해서.
얘는 좀 죽을래? 나이스. 근데 크레딧만 받았어요. 깃털 잎. 나이스, 레벨 업. 근데 여전히 CP 하나 한 개밖에 안 받았네. 여기 올라가서 하. 오케이. 그럼 한번 올라갑시다. 아, 까비. 여기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 올라. 네. 혹시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레이지. 아, 얘는 진짜 레이저 다리 좋아하군요. 좋아하네요. 저 진짜 그냥 모든 에너미랑 싸울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. 그렇게 해야 될까? 그냥 경험치 좀 더 많이 받으려고. 그냥 좀 싸. 오, 거의 집중해야 하네. 생각보다 이 싸움 시스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니면 저는 그냥 게임 실력이 늙어져서 게임 실력이 떨어졌어요. 그럴지도 몰라요. 좀 슬프지만. 근데 우리 친구 잘하네. 저 토끼를 발차가 좀 한 건. 하지만 오관사 주먹을 당해낼 수 없지. 맞질래야. 너무 빨라요. 오우. 어떻게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?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시 내리고 근데 여기도 올라가면 안 돼. 토끼들을 다시 태어났네. 아, 왠지 졸려요. 왼쪽으로 갈까? 오른쪽. 네, 왼쪽으로 가자. 근데 여기도 거의 아무것도 없네. 아니면 아이고, 이 점프 되나? 됐네. 새로운 애니미 찾았어. 뾰족한 목재. 근데 먼저 이 애니미랑 한번 싸우자. 오. 와, 이 토끼 좀 잡아야, 먼저 잡아야 되네. 아, 좀 걸리네. 저 진짜 데미지 증가하는 아이템 아니면 방어구나. 무기 좀 필요하네. 데미지 5밖에 없네. 그리고 좀 밥 먹어야 돼.
근데 아 여기 다른 거 없나? 니럴 점프할 수? 할수 있었어. 길이 참 복잡해졌어. 여기 용암 한 번. 우리는 먹을 것밖에 안 받아요. 와, 이 친구 봐요. 멋있어 보이네. 죽자. 근데 얘는 헬스 좀 있긴 있네. 앞에서 공격해야 돼요? 아니면 와우 하이 샌드위치 먹자. 집중해야 돼요. 전 죽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아마 HP 회복 공격력 우선 얘는 어디로 갔네? 오우 큰일이네. 전 공격하자마자 데미지 너무 많이 당하고 있네. 죽었네. 까비. 아, 다시 여기네? 그럼 그 친구랑 한번 다시 싸우지 말자. 전 일단 데미지 업그레이드 좀 필요해요. 여기 올라갈 수 있고, 여기도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? 안녕 락, 안녕 아가. 안녕. 이 친구를 좀 봐. 꼭 깃털처럼 생기지 않았니? 그래서 조사는 잘 되어가고 있어? 굉장하구나. 잘하고 있어. 아, 식물다. 깼어. 와, 뭐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. 나중에 레벨 올라간 다음에 다시 와서 다 잡을 거야.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. 지금은 식물이랑만 싸우고 있어. 오, 박수. 보라색 과석 덩어리. 오케이. 아이고, 큰일이네. 아이고. 이게 뭐야? 물인가?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저랑 시간을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은 뭐 업그레이드 찾았으면 좋겠어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